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12번째 홍보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 창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철학관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창업하기 전에 홍보를 미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이제 그 장소, 입지 선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입지에 내 주 고객들이 또 뭐 어떤 고객들인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철학관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홍보를 잘 하느냐 따라 가지고 고객이 여러분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참 잘하는데 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 아무리 그런 게 있다 그래도 고객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의 높은 실력 그런 걸 고객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고객을 멍하니 기다리는 거는 왜 나무 보고 감 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는 이런 사주를 잘 봐,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홍보는 광고 회사를 찾는 거죠. 광고 회사, 좀 유명한 광고 회사는 더 좋죠. 인터넷에서 찾으면 됩니다. 홍보 뭐 광고 회사 이렇게 찾으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센데 잘하는데 이런데 홍보해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잘하죠. 뭐 잘하니까 큰 광고 회사가 됐겠죠.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홍보비가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광고회사에 맡기면 당연히 좋죠. 근데 광고회사에 맡기게 되면 돈 많이 주면 광고 효과 있습니다. 홍보 효과 있습니다. 근데 돈 적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 자체를 아예 안 맡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는 광고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잘 하려고 하지를 않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직접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자, 전화가 왔는데 자,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거 저 SNS 홍보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잘 몰라. 심지어 사진도 잘 찍을 줄 몰라. 어떻게 될지 난 도저히 몰라. 이렇게 하게 되면 맡겨야 되죠. 어떻게? 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최고로 좋고 돈은 안 들죠. 뭐 내가 혼자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하면 되니까 돈이 안 드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뭐 잡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 찾는 앱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죠.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프리랜서 이제 혼자서 그런 홍보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광고회사에 뭐 좀 이렇게 근무하다가 그만둔 친구나 아니면 지금 광고회사를 하면서 직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프리랜서로 조그만한 가게 같은 걸 홍보를 맡아서 자기가 해줍니다. 옛날에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파워 블로그 하는 친구들이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SNS 홍보까지 걔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일정한 돈을 주는 거예요. 주면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 그 SNS 홍보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창업을 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200만 원을 쓰겠다.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것보다는 그거를 한 달에 200만 원을 다 쓰는 것보다는 나눠가지고 1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씩 10개월로 나누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200만 원을 쓰는 거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꾸준하게 10개월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렇게
그저한달에20만원씩하게되면처음에는별표가없습니다한3개월동안은나이헛돈쓰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수도있어요근데한6개월정도지나고나면분명히효과가나타납니다그리고9개월정도지나고나면짭짤하게돈이들어오게됩니다그래서홍보는굉장히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하는게훨씬더낫다하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이제여러분들이이제창업을했습니다그리고창업장소가절대좋을필요가없습니다목좋고장소좋은데는집세가당연히비싸죠그리고그런데는또오래있을수가없어요왜냐하면이제좀장사잘된다면집주인이자꾸집세를올리니까여러분들이거기오래있을수가없죠약간이면도로로그리고2층3층으로가도상관없습니다차라리이렇게목좋은데서집세많이내면서있는것보다는약간이면도로를가가지고저기집세를적게내면서그차액중에일부를홍보비로지속적으로쓰는게훨씬더효과가좋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자이제철학한창업12번째홍보반드시해야됩니다그것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해야됩니다여러분이하면더좋지만여러분이그게하기어려우면프리랜스이제젊은친구들이아무래도사진하나찍는것부터글쓰는것부터걔들이잘하죠그친구들한테한달에20만 원, 20만 원30만 원이렇게돈을주면서그걸시키면돼요또그친구들은여러분한테뭐한달에100만 원을달라200만 원을달라이렇게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이제이렇게조그만한뭐가게에서어떻게한달에100만 원200만 원씩줄수있습니까그래서이제여러분들과같은그런가게들을10군데를모으면어떻게됩니까자기는200만 원300만원이되는거예요20군데모으면400만원500만원이되는거죠그렇게이제10군데20군데를자기가관리를해주는거죠그리고뭐사진찍고글쓰고그게그렇게어렵지는않죠예이제그걸매일하는사람들은그리어렵지않습니다그래서이제그런걸체계적으로꾸준하게하게되면3개월동안은별효과가없지만6개월부터분명히369법칙에해가지고6개월부터표가나고9개월되면여러분들이원하는그런성과가이루어진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또제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도또그렇게이렇게그런과정들을거쳐가지고지금까지올라온겁니다저는물론제가직접하죠제가뭐혼자서뭐이거다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뭐모자이것도뭐지금제가10개가있는데좀더살라고그럽니다더사가지고뭐이것도쓰고저것도쓰고해가지고저는제가하고있기때문에자신을가지고여러분한테추천드립니다자홍보반드시해야되고지속적으로체계적으로하셔야된다는거아무리강조해도부족하지않은이야기입니다감사합니다